알싸한 분양 정보를 확실하게 분석한다. 분양 올림픽.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4에서 5억 정도 시세 차익이 가능하다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그런 뭐 계산이 예. 나오는 거 같아요. 예. 참 메달 색깔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또 북선자이 렉스비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디테일한 설명을 많이 해서 사실 그 영상이 되게 아깝거든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좀 더 봤으면 좋겠는데 꽤 많은 자료가 저희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죠. 그때 당시에 그 현장 자체에 대한 설명을 하는 영상도 있었고 이제 다양한 그 지역에 대한 분석이나 청약 제도와 관련된 강의 네. 사실 북수원자의 렉스비아의 수준을 벗어나는 수원시 전체적인 그 지역 분석 모든 내용을 담아서 제가 강의를 했었죠. 사실 제가 분양올림픽 진행할 때와는 전혀 다른 네. 웃음기, 기름기 싹 뺀 네. 아주 무미건조한 얼음 파운딩과 같은 그런 네. 모습으로 강의를 쳤던 그런 영상들이 지금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네. 도시아경제 채널에서 북수원자의 렉스비아 검색하고 들어가셔서 보시면 네.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참고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 있으니까 네. 그것도 한번 같이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네요. 뭐 제작 지원도 못 받아놓고 뭐 실컷 하시더라고요. 뭐 보시는 만큼 조회수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뭐 지원도 안 해주는데 뭐 네. 네. 그래도 우리 언젠가는 뭐 미리 그냥 정립을 해놓는다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네. 그 메달 색깔 한번 어떤지 메달 시세. 색깔 시세 미리 주는 거죠. 네. 예상 가격이니까 네. 미리 금메달 9점을 네. 주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제약 지원도 없는데 뭐 금메달? 그렇죠. 그냥 뭐 기왕 주는 김에 퍼주는 김에 후하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저희 수요자를 위한 방송이니까 그러니까요. 농담처럼 예, 우리 시청자들을 위한 방송이니까 뜨거운 농담이죠. 뭐. 제가 이제 평가를 할 때 가격은 주변의 대표 신축 시세의 70% 이하라면은 이제 금메달을 줄지 말지를 평가하게 되는데 70%보다 더 현저하게 낮아져서 60% 수준이다. 그럼 뭐 두말할 것도 없이 금메달을 주고 있습니다. 이 권선 6구역 레미안은 분명히 이제 그 정도 수준에 들어올 것 같아서 미리 금메달을 줘도 제가 마음이 불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불안하지 않다. 예. 유난히 색깔도 좋고 뭐 지원도 뭐 없는데 뭐 신경의 예. 변화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뭐 어떤 변화 때문에 그런 거 사실 아니에요? 사실 뭐 어차피 뭐 지원은 잘 안 들어오고 있긴 합니다만 기대도 안 안 줬어요. 예. 그러면은 이제 물질적인 게 없으면은 네. 제 꿀은 들어올 것 같아요. 꿀. 꿀. 꿀도로 그쪽에. 저 꿀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꿀 광고 가는. 들어오면은 네. 제가 꿀 반병 그냥 앉은 자리에서 원샷 할 수도 있습니다. 뭔가 좀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없어요? 불가능할 것 같아요. 기네스북 나올 것 같아요. 목이 굉장히 네. 좋지 않습니다. 꿀 성대를 갖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굉장히 대한민국에서 그 목소리 꿀 성대로 가장 네. 기억에 남는 전문가 1위로 제가 또 선정이 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유희열 씨와 닮은 전문가 1위라는 소문은 제가 익히 많이 들었어요. 유희열 씨가 또 가수이다 보니까 네. 노래도 잘하고 네. 성대가 중요합니다. 네. 근데 왜 유희열 노래 듣는 거 한 번도 맨날 황진이만 부르시는지 네. 짜라 짜라 짜짜짜 제가 한번 마이크를 잡으면 네. 옆에서 뜯어 말리기 전까지는 내려놓지 않지 않습니까? 마이크 하나 막 그 쇼파 밑에 막 숨겨놓고 그러시던데 안 주니까 안 주니까 네. 그만하라고 자꾸 말리니까 네. 아무튼 뭐 그 네. 메달 얘기 좀 한번 해보면은 네. 왜 이렇게 주신 거죠? 이제는 어차피 제작 지원도 안 들어오는 거 네. 그냥 저희 그 멘탈 관리를 네. 하려고 네. 합니다. 그래서 정말 객관적으로 좋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단지에 조금 더 후하게 네. 그리고 아 얘는 좀 아닌데 여기는 아닌데 라고 이제 평가가 될 수 있는 곳은 조금 더 냉정하게 네. 깎는 그런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댓글 좀 두렵지 않으세요? 감정은 전혀 없습니다만 그냥 그렇게 네. 한다 라고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무결정, 감정, 뭐 표정 변화 없는 그렇죠. 네. 그런 뭐 해놓고 자꾸 얼굴에 감정이 좀 담겨 있는 감정이 같아요. 최근에 좀 생겼었습니다. 네. 그분들이 또 달려오셔갖고 네. 뭔가 좀 이게 취약해 보여서 네. 지원을 해드리는 차원으로 노력을 했는데도 네. 좋은 메달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렇게 나오신다면 저도 또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평균 지속 시간 봤더니 그 영상의 한 30% 정도 보더라고요. 그 자세히 안 본 거지. 그러니까 딱 안 좋은 얘기 할 때만 본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를 네. 못 들으신 거죠. 그러니까 저희 채널은 좀 이렇게 지속
가게 좀 뭐 광고도 좀 건너뛰지 말고 쭉 한번 봐주십시오. 앞에 제가 이제 마이클 조단이나 뭐 이렇게 다양한 운동선수로 변화되는 그 모습 거기까지만 보지 마시고 그 뒤에 정말 이제 유익한 정보가 뒤에 담겨 있으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번 최근 영상 자체가 그런 뭐 합성사진 좀 덜 올라와서 그랬나? 그래서 그랬나? 제가 실망했다고. 분골쇄신해서 제가 어떤 모습으로 합성사진으로 나타나더라도 개의치 않겠습니다. 네. 제 초상권을 포기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게 아까 하반기 노려보라고 했잖아요. 네. 제가 이게 말이 지금 지나고 나니까 막 좀 불안하시죠? 불안하긴 한데 청약 경쟁률 전망하고요. 또 제도 이거 한번 짚어주셔야 될 거나 좀 불안해 지금. 이럴 때는 저희가 또 가끔 비겁해질 필요도 있고 공을 던져야 돼. 그냥 객관적으로 딱 제시를 해드리고 선택은 항상 투자자 여러분들의 몫으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공지 밑에 나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안 해줄 것 같은데요? 좋아요와 구독이나 좀. PD님이 좀 안 해주실 것 같아서 그냥 제 맨몸으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람 설정까지 항상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3월에 진행됐던 북스원자일 엑스비아 84A타입이 61.95점 당첨 가점을 기록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작년 6월에 진행이 됐던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 84제곱미터가 60.96의 점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권선 6구역 레미안 올해 하반기에 진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최근에 다른 지역의 동향도 좀 보셔야 될 텐데 이 팔달구와 상당히 인접해 있는 곳이 동탄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동탄의 이 획기적인 이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동탄 디에트로 평균 가점이 70점을 다 넘어버렸습니다. 최고 79점까지 나왔고 이러한 주변 지역의 추세를 봤을 때 아마도 과거에 진행됐던 수원의 타 단지의 점수보다 그 60점 초반의 점수보다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겠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도는 어떻게 되죠? 투기과열지구이기 때문에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의 가점제 그리고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평형에 대해서는 50% 추첨제가 적용이 됩니다. 또 해당 지역 1순위, 수원 지역 2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이 해당 지역 1순위에 적용이 되는데 거의 이 수준에서 1순위 마감을 다 완료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아이고야. 나 어떡하지? 왜 이러는 걸까요? 이미 뭐 일수불태. 남아 이런 중첨금이기 때문에. 그 또 뭐 포인트 같은 게 제도의 포인트가 또 뭐 없을까요? 중요한 거? 전문가의 시선으로. 요건 하나 지적을 해드려야 될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 착각하시는 게 투기과열지구로 지금 수원은 전체 다 이제 투기과열지구인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면은 무조건 전매 제한이 뭐 5년 10년 따라온다라고. 그렇게 알아요. 착각을 일반인들도 착각을 하시고 또 강의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강의를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법률을 한번 안 찾아보시고 이제 강의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 그 광고 기사만 맨날 보고 갖다 붙이니까 좋은 것만 얘기해서 기사 한 서너 군데 언론사에게 막 취합해갖고 이거 따다 붙이고 강의하는 거죠. 뭐 그쪽 업계에게 우라카이라고 그러는데 우라카이 일본 카피 페이스트 약간 그런 건데 아니 그러니까 맨날 보면은 영상들 보면 다 그냥 뭐 기사 어디 캡처해가지고 읽으니까 그러니까요. 양질의 정보를 주고 해야 되는데 뭐 남이 써놓으면 읽어서 뭐예요 그거? 법률을 항상 들어가서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우리 수요자들한테 남의 기사 가지고 강의하는 그런 영상 말고 본인이 뭐 만들 수 있어야지. 저희는 표도 저희가 직접 만들잖아요. 저희는 모든 데이터를 직접 조사를 해서 작성을 하고 또 통계를 계속 축적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 제도와 관련된 부분은 법률 원문을 항상 찾아봐야 돼요. 개정 연역부터 시작해서 왜 바뀌었는지 지금은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 항상 저는 늘 이렇게 지금 분양올림픽에서 제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뭐 사진이 나가고 있을지 모를 정도로 뭐 재밌게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법률을 항상 다시 한번 찾아보고 그러고 이 카메라 앞에 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사 그런 그 정보나 그래픽들 잘 모르셔서 그런데 그거 걸면은 위험해요. 그러니까 가공해야지 그 그래픽 출처 같은 것도 안 밝히고 막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위험해요 그거. 그냥 막 갖다 붙이는 거죠 그냥 막. 막 갖다 그거 붙이는 거지. 조심해야 돼요. 그 기사 막 함부로 해석하고 그다음에 그 도용해가지고 하면은 출처 안 밝히면 위험할 겁니다. 그래서 이 권선욕 레미안의 경우에 투기 과열지구이더라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무조건 뭐 5년, 10년에 전매 제한 기간이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의 전매 제한 기간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쇼츠 영상은 하나 더 올려야 되겠다. 예. 예. 자, 근데 지금 우리가 계속 요런 것들 얘기하는데 지금 실수요자들이 가격도 형성하고 있고 또 청약 경쟁률이나 요런 것들 때문에 커뮤니티 조경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그 해 주실지 정보 아주 자세하게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아주 제가 정밀하게 네. 정밀? 다양한 입체적인 그 평가 방식과 그리고 기존의 그 사례 모든 걸 종합해서 네. 보려고 했는데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분양 일정도 모르는데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분양 일정 확정되면 아마도 그때 가서 정보가 좀 오픈될 것 같으니까 그 오픈된 정보가 나왔을 때 그거를 놓고 평가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오늘 이거 왜 한 거예요? 이거? 나머지가 뭐 다 커버를 해주니까요. 뭐 지금 규모, 교통, 직주근접, 가격 다 뭐 올라운드 플레이 거의 이 정도면 뭐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주 그 민원 들어와가지고 그냥 안정빵 가지고 뭐 정보도 없이 그냥 오셨네? 저는 정말 이 평가를 해드리고 싶은데 정보를 안 주시니까 미리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제작 지원 필요 없이 그냥 사전에 정보만 정확한 정보만 네. 저희한테 제공을 해주시면은 정말 객관적으로 잘 평가를 해서 우리 시청자들에게 이렇게 해석을 내려드릴 수가 있을 텐데 이 정보 제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네. 우리가 나름의 그 경험치와 사례로 봤을 때는 이 정비 사업이 진행되는 곳에 이 조경 커뮤니티는 괜찮잖아요. 어떻게 평가? 그럴 수밖에 없죠. 한번 어떤 환경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이 수원에서 이제 팔달구를 중심으로 정비 사업이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또 신축 아파트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네. 있지 않습니까? 수원의 구도심, 원도심인 네. 거죠. 많은 인구가 집중되어 있었던 곳이고 뭐 시가지 기능이 발달했던 곳이고 그러니만큼 자연적인 이 녹지 환경은 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죠. 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새로운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면은 그 단지 자체적인 조경 커뮤니티 시설이 굉장히 잘 갖춰져야만 네.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단지 규모를 봤을 때 충분히 그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면서 좋은 커뮤니티 시설 또 조경 환경을 만들어낼 것이다 라는 예측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레미안이 옛날에 뭐 수상 같은 것도 하지 않나요? 이 조경 분야에서 상당히 뭐 여러 회차에 예, 걸쳐서 수상을 했었습니다. 네. 그 부분도 제가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네. 상태고요. 아 내가 다 얘기해줬다. 정보를 안 주셔가지고 뭐.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조경이나 이런 것도 사업할 때 그 정비 사업은 사업 주체가 어디죠 또? 조합이니까. 그렇죠. 원래 그 니즈가 높잖아요. 그 땅의 주인들이었던 거잖아요. 네. 터줏대감들. 네. 아니 내가 살던 그 땅에다가 새로 아파트 지어 올리는데 네. 내 집 부수고 새로 짓는 건데 정말 네. 시설이 좋아야만 만족하시는 네. 거죠. 대충 지었다가는 승인 안 내주지 않습니까? 찬성 안 해주니까. 끝나고도 소송이고 뭐 민원 많이 시달릴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네. 택지하고는 또 다르게 정비사업들이 조경 커뮤니티가 좋다. 당연히 뭐 잘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네. 예상을 합니다. 네. 오늘 안정적으로 넘어간 것 같아요. 7회차. 그렇죠. 네. 요리조리 잘 빠져나갔어요. 네. 살았다. 네. 매달 종합 한번 해볼까요? 예. 규모 은메달 8점. 네. 네. 그다음에 교통입지 금메달 9점. 네. 직주근접 금메달 9점. 네. 그리고 가격 금메달 9점으로 미리 수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마음 편안하네요. 어느 누구도 네.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이번에는 조금 살아난 것 같아요. 네. 우수한 지역의 우수한 단지. 네. 네. 아 이거 뭐 참 단지명 모르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권선육 레미안으로 불리고는 있는데 러시아 이름 갖고 올 것 같기도 하고. 저희가 이 효도르를 홍보를 해드려요. 뭔가 러시아에서 어디 다 유명한 지역들 갖고 와서 꿀과 관련된 곳 그건 안 할 것 같아요. 아, 네. 꿀단지 뭐 이런 거 얘기 많이 하던데. 네, 그만하시죠. 네, 네 분양 올림픽이었습니다.